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보자면 좀 정리하자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의 이 세상 현세 이 지상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뭐 병들고 죽어가는 사는 게 괴롭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 천상 세계가 이제 그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상해내는 거죠. 그이 세계가 막 좋은 거야. 여기는 나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몽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그 기준으로 설정해가지고 이번에는 방향을 보자면 이 세계를 평가하는 이 지상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 뭔가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더 좋은 세계를 상상한 다음에 이게 진짜야라고 말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뭐 영생, 뭐 불멸, 구원, 희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지 못하잖아, 괴롭잖아, 병들고 죽어가잖아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이 지상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거 얼마나 변태냐라고 이제 니체는 비판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병든 자에게 너그럽다. 실로 그는 저들 나름의 위안과 배은망덕에 화내지 않는다. 자, 너그럽고요. 화내지 않아요. 저들 나름의 위안, 그리고 배은망덕. 배은망덕은 아까 설명드렸죠. 저들 나름의 아프고 죽어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위안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그 견딜 방도를 찾아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리고 화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치유되는 자가 되고 넘어서는 자가 되고 더 높은 몸을 스스로 창조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병든 자에게 너그러우면서 동시에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치유되고 이제 병에서 낫고 그리고 현재의 상태의 인간 뭐 이걸 나중에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하여튼 현 수준의 인간, 또 작은 인간이라고 뒤에서는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즉, 이렇게 넘어서는 인간, 극복하는 인간이 곧 초인으로 가는 그 출발점이자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서 더 높은 몸, 이 영어로 하자면 higher body 이런 게 되는데 이때 더 높다 뭐더 위대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거라기보다는 초인에 대응하는 그런 몸의 상태라고 보는 게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몸이 아닌 건강하고 이제 치유된 다음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몸을 스스로 창조하기 바란다. 물론 이제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어떤 몸의 건강, 치유 이것을 부정하는 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자꾸 아프게 되면
병든 자, 죽어가는 자가 버리는 그 직거리를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인간이 예, 그런 존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자라투스트라는 치유되는 자가 자기 망상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한밤중에 자기 신의 무덤 둘레를 배회해도 화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병든 자죠. 병든은 아니고 치유되고 있는 자의 눈물은 내게 여전히 병이고 병든 몸이다. 자, 일단 치유되는 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2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유되는 자. 이 치유되는 자일지라도 여전히 병든 건 아니에요. 병든 단계에서 한 단계 나아진 겁니다. 이 치유되는 자도, 그러니까 낫고 있는 자예요. 자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어떤 한계냐면 자기 망상을, 즉저저 천상 세계, 배우 세계죠. 그 망상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한밤중에 자기 신의 무덤 둘레를 배회해도 이게 한 번씩 찾아가 보는 거죠. 낮에 가기엔 아마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밤에,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신의 무덤 둘레를 배회해도 이런 짓도 한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치유되는 자의 눈물은 여전히 병이고 병든 몸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망상을 애정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과 신의 무덤 둘레를 배회하는 것 모두 눈물을 동반하는 건데요. 어떤 그리움 그런 것들이겠죠. 그 미련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눈물 여전히 병이고 병든 몸이다. 아직 치유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시를 짓고 신을 갈구하는 자들 가운데는 언제나 병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인식하는 자를, 그리고 정직이라 불리는 덕 중에서 가장 젊은 저 덕을 미친 듯이 증오한다. 자, 이제 사실 실제 그렇기도 해요. 시를 짓는 신, 지망생 중에 특별히 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좀 약간 헷가닥한, 그리고 또 제정신이 아닌? 같은 뜻인가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 쓰겠다는 사람 중에는. 하여튼 그 복잡한 그 심경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예술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인인 거죠. 신을 갈구하는 자들. 그 중에 병든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랑 비교해 보죠. 그들은 인식하는 자를, 그리고 먼저 이제 인식이란 게 뭐냐. 인식이란 건이 맥락에서는 있는 것을 또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니체한테 인식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식은 나중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올 겁니다. 창조입니다, 인식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이제 있는 그대로의 것, 있는 그대로의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뭔가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알기 전에, 인식하기 전에
고정불변 객관적인 그런 뭔가가 있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관건입니다. 보통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리고 과학자들은 있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것이 존재하고요. 정확히 오류 없이 인식한다. 내가, 인식 주체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존재를 인식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런 그 종류의 어떤 그 탐구 작업을 인식론이라고 종종 불렀습니다. 인식론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오류 없이 인식 주체가 내가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숙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론이에요. 근데 니체에게는 인식은 창조입니다. 자,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를 인식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관점하고 연관 시킬 수 있습니다. 관점은 누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대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즉, 뭐 원근법에서 이제 그려지는 그 화폭의 그 오브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상 또는 그 안에 등장하는 풍경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자,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즉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존재는 다르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니체가 생각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식은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 아닌 거죠.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인식은 해석입니다. 주관 또는 주체의 해석. 뭔가 이제 니체가 생각하는 바가 뭐 어떤 거고 어떤 방식인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아까 욕망과 창조와 그다음에 평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욕망과 한편 썼으니까 평가 또는 욕망이란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 의지니까요. 니체의 발상 그런 겁니다. 인식은 무결점에 어떤 순백의 순백보다는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때를 묻히는 행위다. 이게 이제 니체의 발상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포를,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요?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과학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양파를 아주 면도칼로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관찰하는데요. 그냥 보면 잘안 보인다고 거기다가 염색약을 살짝 뿌려요. 염색약을 뿌려가지고 이제 저기 착색을 시키는 거죠. 그 세포에다. 그래서 그 세포를 이렇게 유리판 사이에 넣고 조명을 비춰가지고 세포를 관찰합니다. 물론 이제 관찰한 세포를 우리가 다시 현미경을 보면서 그려내야 되죠.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관찰한 게그 양파의 세포일까?
혹은 우리가 특정하게 관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즉, 이게 점이고, 그 다음에 염색약을 뿌리고 해가지고 색을 입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이게 양파의 세포라고 인식하는 걸까?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기 이제 그 빛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거울이죠. 거울을 조정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빛을 잘 보이라고 이제 빛을 부여하는데, 빛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뭐가 그 어두우면 잘안 보이고, 밝으면 잘 보이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빛을, 조명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 조명을 이제 그 부여해서 어떤 대상을 좀더 뚜렷하게 만드는 그 작업, 이거 역시 대상에 대한 개입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찍을 때도, 뭐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진 한 장에 조명을 어떻게, 대상에 조명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건 뭘까? 등등.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화장과 분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어떤 그 순수한, 그 변치 않는, 또 때묻지 않은 그런 그 흠결이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주체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저기 좀 순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니체 전에 이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바로 가령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이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에게도 과제는 있는 존재를 오류 없이 인식 주체가 파악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제가 설정되었었습니다. 이제 서양의 대략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유럽의 숙제가 바로 이런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인식하는 자라는 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이제 정직이라고 불리는 덕 중에 가장 젊은 저 덕. 이때 정직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기 기만하고 이제 대립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게 정직이라고 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아는 거라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보다 훨씬 인식이란 말이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거 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예, 이 이제 시를 짓고 신을 갈구하는 자들은 이 경우에 배우 세계와 천상 세계, 이걸 꾸며내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두운 시대를 되돌아본다. 물론 당시에 환상과 믿음은 지금과 다른 것이었다. 이성의 광란은 신을 닮은 것이었고 의심은 죄였다. 이성의 광란, 요런 대목도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두운 시대하고 뭔가 이제 지금 이 어두운 시대는 아마
지금이 아닌 그 시대겠죠? 그전 시대, 옛 시대, 옛날 좀, 지금보다 좀더 우리가 뭐, 뭐랄까요, 무지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기 맥락에서는 자라투스트라가 어떤 새로운 그 깨달음, 이런 걸 얻은 시절 전 시대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뭐 그런 시대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그 어두운 시대에죠. 환상과 믿음은 지금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때 환상과 믿음이란 거는 뭐였냐면 이성의 광란은 신을 닮은 거였고. 왜 이성의 광란이라고 표현했냐면 이성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닮은 뭔가를 추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의심은 죄였다. 이 신의 말씀을 다시 그 캐묻고 따지고 하는 것은 죄였다.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 많이 있죠. 마음이 아이 같아야 이제 천국에 뭐 들어갈 수 있다 어쩌고 하는 얘기. 왜냐하면 애들은 의심하지 않거든요. 다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여기 어두운 시대는 그런 시기, 신이 활보하던 이 지상을 활보하던 그런 시기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을 닮은 이런 자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신을 닮은 이런 자들, 그러니까 설교자들, 뭐 이런 성직자들,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죠.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고 그리고 의심이 죄이길 바란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자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직자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마저 나는 그들 자신이 가장 믿는 것도 너무 잘한다. 자,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고 의심이 죄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믿고 따르기를 이제 바라는 이 성직자 또는 사제. 그로부터 사제 권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제 사제 하면 주로 뭐 신부 과거에 그런 존재죠. 니체가 바로 이 사제 권력에 대한 어떤 심오한 통찰을 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이 지상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천상을 그리고 배후 세계를 동원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 말을 듣고 하는 그런 행위는 실제 이 세계, 이 지상에서의 권력 행위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천상을 신의 세계, 죽음과 그 후에 따를 심판, 그리고 구원 이런 논리들을 동원해서 실제 이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했던 일. 그것은 지상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니체가 파악한 사제들이
갖고 있는 지상에서의 권력. 사제들이 이 지상에서 행사한 권력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종교가 니체가 파악하기에는 이 기독교 같은 그리스도교 같은 종교가 실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걸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종교는 천상을 근거로, 하지만 꾸며낸 세계입니다. 그 천상을 근거로 이 지상에서 권력 행사를 했던 그런 일이 이제 종교가 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디오니소스도 신이고 또 그걸 섬기는 디오니소스 숭배 종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종교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앞에서 피의 음료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실로 그들이 가장 믿는 건 배후 세계와 구원의 핏방울이 아니라 몸이다. 그 실제 그 몸이 이들이 가장 믿는 것이고 중간에 그 아까 제가 그림 그렸을 때이그 천상 세계 있죠? 배후 세계와 이 구원의 핏방울 이런 것이 원천이 아니었던 더 근본적인 게 아니었던 몸이 근본적이었던 거죠. 그들 자신의 몸이 그들에겐 물 자체다. 자,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들 자신의 몸이 그들에겐 물 자체다. 이게 뭘까? 요 이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이물 자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우회해야 되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물 자체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 이 문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접근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들이 가장 믿는 건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따가 조금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몸은 병든 물건이기에 어떻게든 피부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피부란 건이 몸의 겉이죠, 이 살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 몸을 떠나서 이몸 바깥으로 나가서 저 천상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몸은 병든 물건이다. 이 병든 물건이란 건 ein krankhaftes Ding. Ding이라는 게 영어의 thing에 해당하는 독일어입니다. Ding. 발음도 비슷하죠? 띵. 이제 제가 그냥 그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병든 무엇, 병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몸은 병든 거고, 병들었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일 텐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성직자, 또, 이 배후 세계를 갈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몸은 병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완전한 세계인 배후 세계를 추구해야지라는 그런 발상 속에서 몸이 병든 거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좀 이제 니체적인 그 발상, 이 병들었다라는 발상을 적용한 건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이 상태가 어떠냐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실제로 병들고 죽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 이걸 벗어던지고자 피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설교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직접 배후 세계를 설교한다. 이 죽음의 설교자는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나올 표현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덕의 그 강좌 얘기를 했죠. 덕을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에 좋은 그 숙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깨지 않고 꿈 없이 잠드는 그런 걸 위해서 그 온갖 덕, 40개 되는 그런 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과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죽지 않으면 저 배후 세계, 천상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지상과 몸을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의 설교자인 겁니다. 그래야 고통도 사라지고 구원도 받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중간에 어찌어찌 해야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강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설교자의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자신도 배후 세계를 설교한다. 이 지상이 나쁜 거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천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의 발상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형제들아, 차라리 건강한 몸에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더 정직하고 순수한 목소리다. 자, 아까 이제 병든 자들의 그 목소리였는데요. 이때 말하는 건강한 자는 누굴까요? 네. 바로 짜라투스트라겠죠. 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자가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이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 짜라투스트라도 사실 이렇게 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게 뭔가 겪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치유된 자가 되는 그 과정이 소개가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비춰보면 아 이게 3부인 것 같네요. 3부 끝부분. 2부는 구제 얘기가 끝부분 나오고요. 되게 이제 이 상당히 후반부에 겨우 치유된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완성된 뭐 어떤 건강, 완전한 건강, 예, 온전한 건강이라는 의미에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짜라투스트라가 들려주는 얘기들이 한편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병들고 죽어가는 자에 비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투스트라 자신도 아직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건강한 몸의 목소리가 사실 차라투스트라가 지금 설교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의 원천인 건 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앞에 서설에 이제 나왔지만 이 지상에 충실해라. 이 지상이 인간의 그 의미다. 초인의 의미다. 이런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은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매개로 삼아서 건강한 몸이 하는 그 얘기다. 앞에 더 높은 몸이라고 부른 그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정직하고 더 순수한 목소리다. 건강한 몸, 완전하고 반듯한 몸은 더 정직하고 더 순수하게 말한다. 이 몸은 지상의 의미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의미가 곧 초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몸이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몸이라는 게 또 함께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완전하고 반듯한 모음이라는 그 번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주석이 있긴 한데요. 이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뭐 사람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염두에 둔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뭐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출처를 모르더라도 몰라도요. 완전하고 반듯한 몸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강건한 그런 몸이라는 생각은 당장 들게 됩니다. 따라서 역시 여기서도 뭐 출처를 우리가 고려하는 건그잔 지식의 어떤 그 확장이라는 의미에선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굳이 이걸 또 알아야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한다는 점은 다른 뭐 가령 성경에서의 출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과 비슷하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순수하게라는 표현만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 스스로 순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바다 얘기가 있었죠. 이 그러하다면 몸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복잡성 이게 조금 더그 고려돼야 할것 같아요. 몸은 이제 한편으로는 뭐 단일한 존재는 아니고 엄청 많은 것들이 이제 복합돼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저 오염된 더러운 것들이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앞에서 가장 기적적인 거 라고 표현했듯이 뭔가 그걸 저기 빚어서 마치 그어 벽돌을 만들 때그 벽돌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슨 모래나 이 시멘트 뭐 이런 것들만은 아니거든요. 온갖 끈화풀들이 다 잡스러운 재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거기 무슨 폐타이어가 포함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온갖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응축시켜가지고 그걸 통해 이제 벽돌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압력을 가하고 틀에 넣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엉겹게 만들어서 그 방식 비슷하게 뭐 굽거나 몸도 그런 어떤 그 종합 일종의 종합을 해낸 결과.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한 더그 순수하다.